트레일러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 감독까지 해주시죠. 오늘은 무엇을 사러 오셨나요? 나무 좀 보러 왔어요. 어디 쓰시려고? 온실 만들어 보려고. 온실이요?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나무로 만들 수 있어요? 파이프를 하는 거는 파이프도 잘 없고. 네. 이게 위생이 좀 더 좋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미리 다 측정을 해서 오셨군요. 나무가 여기서다. PVC 판넬이네요. 쓴다는 그 마키 있잖아. 네. 얼마나 남아 있지? 반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거. 그 위쪽에서 알아봤던 가격대랑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 지금 녹화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대하는 게 이래가 써도 내가 오디오는 죽일 것 같아. 지금 네가 막 사회를 볼락하네.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Yeah, it's okay. Thank you for asking me. 그럼 여기서 굳이 살 필요가 없지. 네. 여기는 그냥 보일에서 일하는 거라. 네. 끌게요. 오늘은 그 여기 에드먼턴에 있는 홈디포 온 김에 뭐야? 날짜 보시라고. 날짜 그 에드먼턴 온 김에 그 홈디포 한번 그 구경 같이 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반 나무 뭐 2x4 건축 자재로 가장 많이 쓰죠. 2x4x 뭐 8, 10, 12 쪽이고 이쪽은 그 데크나 이런 거 만드는 그 방층 처리된 나무입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방청 처리됨으로써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홈디포에 오면은 이쪽 나무를 좀 많이 사가고요. 내 같은 경우에 안 그러면은 우리 그 호텔에 있는 그 클로모 쪽 일, 그러니까 뭐 동파이프나 이런 것도
주로 홈디포에서 많이 구입합니다. 뭐 이런 거는 안에 그 단열재 쓰는 거고, 각종 그 실내 인테리어 할 때 그런 몰드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건 나무보다 이 나무는 뭐 오크나 그런 나무들인데, 이렇게 흰색 대가 있는 거는 이런 건 주로 이런 걸 이 나무 가루 가지고 이렇게 소결해서 이런 게 물에 뿌르면 이렇게 부부 불어나 버리죠. 가격은 조금 싼데 그냥 깔끔하게 해 놓는 데는 많이 쓰죠. 이런 것도 나무 이런 건 위에 이게 피복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껍질을 입히 놓은 거고 다 웬만하면 소결해 놓은 거예요. 아, 이거 좀 사야 되는데. 이 피 말고, 이런 건,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 이게 28불에 안에 몇 개 들었노? 28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길이가 한 8피트 되겠는데? 8피트 20. 8불 한 2만 한 5천원 한국돈으로 2만 4, 5천원 정도 할 것 같네요. 이런 시트 종류 이런 거는 인테리어에 그 계단 난간이나 뭐 문 입구나 그런 어떤 로그로로 깎아 놓은 거 이런 계단 난간 이런 부속이겠죠. 주로 계단에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있네요. 오크 나무, 메이플, 단풍 나무, 이런 종류. 65달러면 계단 한 칸 딱 하겠네요. 가로 세로판이 이렇게 딱 포장이 되어 있네요. 65달러, 68달러가 메이플, 단풍 나무, 타일. 타일 종류. 이런. 이게 스퀘어 피트당 뭐 얼마 그러니까 내가 까는 거에 스퀘어 피트 계산해서 사야 되겠죠. 이건 뭐 비싼 건 엄청 비싸고 통상 이런 어떤 스톤 재질로 된 거는 비쌉니다. 그래서 입구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이런 재질 스퀘어 피트당 169 169인데 이건 벽 이건 그 욕실에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외장 이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거 8불 50 스퀘어 피트당 아까 169에 비해서 엄청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이런 거는 또 스퀘어 피트에 16불 17불 안에 이쁘긴 이쁘네. 이건 하드우드는 아닌데 그 바닥 하드우드 재처럼 만들어져 있는 비닐 재질입니다. 비닐 재질인데 이게 스퀘어 피트당 5불 77 5불 77이니까 한 박스에 70불 박스당 뭐 보면은 아마 박스당 몇 스퀘어가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비닐 재질이 여기서 가장 싸게 이렇게 바닥재로 쓰는 거는 비닐 재질이 비닐 장판이죠. 여기는 이제 카페트를 원하면은 여기서 카페트 절단하고 재단해서 이렇게 해주는 데죠. 옛날에 집들이 이런 카페트나 러그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여기 서양집들도 카페트보다는 하드우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신발 신고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런 카페트 재질로 해서 카페트를 뭐 청소하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하드우드 깔고 얘들도 신발 안 신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예를 들어 변기, 여기는 뭐야 바스 쪽이네. 그러니까 변기나 뭐 욕실용품. 이쪽은 싱크, 부엌 쪽 가구를 이렇게 내 원하는 거 여기에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색깔의 이런 문짝으로 저기 저 오피스에서 설계를 같이 앉아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내지는 이런 문짝을 사가지고 가서 내가 집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엌은 아마 저 보통 설계를 해서 많이 맡기기도 합니다. 요즘이 참 기분 좋은 게 이런 데 딱 오면 제일 앞에 입구에 딱 여기도 지금 LG 이건 아마 삼성이겠죠? 삼성 이게 가장 좋은데 요 이런 LG는 좋은 거 해놓고 뒤에 여기 오면은 LG 걸 많이 파는 거래. 이렇게 와야 제네랄 일렉트릭 여기 LG는 비상 이런 게 640불인데 LG는 1100불. 요즘 크고 좋은 거는 전부 LG 삼성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뭐 등 파는 거 각종 LED 등 뭐 등만 이렇게 쭉 파는 데가 있고 야외 그 정원 꾸밀 수 있는 재료가 뭐 이쪽으로 뭐 사 팔고 뭐 이런 저 뭐야 이런 야외 가구 저 의자 뭐 각종 농약 이런 바베큐 이쪽이 전체적으로 이 아웃도어 라이프 쪽이니까 뭐 바베큐 종류 이런 것도 전부 뭐 비료나 뭐 살충제나 뭐 그런 것들 바베큐 종류 뭐 물 주는 거 잔디 깎는 기계 잔디 깎는 기계 한 개 578불 이런 인치별로 조금 가격 차이가 저렇게 납니다. 인치별로 나는데 이 인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어느 정도 면적에 이게 인치가 작은 거 쓰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10번 해야 될 걸 좀 큰 거 쓰면은 7번만 왔다 갔다 해도 깎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저 인치 수 큰 게 좋죠. 요런 건 이제 트리머 이게 고장이 잘 나요. 그 엔진 소형 엔진 고칠 줄 모르면은 엔진으로 되어 있는 이 트리머는 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고장나서 막 여러 개 삽니다. 나도 이거 3개, 4개 사놓은 거 있어요. 고칠 줄 모르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사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는 18V 이건 전기로 깎고 하는 거네. 근데 전기는 그런 거는 고장이 안 나서 좋은데 조금 쓰다, 한참 쓰다 보면은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엔진으로, 엔진, 소형 엔진 고칠 줄만 알면은 엔진이 최고 좋은데 그거 고칠 줄 모르면은 엔진으로 안 하고 이렇게 전기 배터리용으로 쓰는데 이건 깎다 보면은 전기가 똑 떨어져 버리니까 빨리 떨어져요. 이제 봄이 되니까 여기도 비료하고 흙이 요즘 많이 나오네. 이런 야외 파솔 같은 게 650불, 한국 돈으로 한 50만원 조금 더 되겠네요. 바베큐 머신 중에서 요런 게 스모크가 나오는 건데 이게 좋네. 야, 이 뚜껑도 묵직하고 좋네. 이거 1000불 넘겠는데 1400불이네. 이거 좋다. 이게 지금처럼 이게 스텐 재질로 돼 있어야지 이건 통상 그 야외 놓고 많이 쓰는데 철 재질이 있으면 금방 녹이 슬어서
나빠요. 근데 이건 뭐 950불짜리인데 1000불 가까운 건데 이 전부 스테인으로 되어 있네. 이건 그냥 데크에 야외 놔놔도 몇 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홈디포께 조금 이게 퀄리티가 조금 있죠. 근데 나는 이런 가스로 고기 굽는 것보다 난 숯불로 굽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전부 가스로 굽는 종류고요. 이건 여기 누가 던지놨네. 이게 고기가 얼마나 익었는지 고기 찔러서 보는 온도계입니다. 나는 이쪽을 좋아해요. 나는 이 저 숯으로 굽는 차콜용이 그래야 고기가 훨씬 더 맛이 있죠. 이거 다 차콜용입니다. 이쪽은 전부 가스로 굽는 거고. 예, 이제 그 안에 고기 굽는 거를 이렇게 안에 뭐 그릴 청소하는 그런 용품들 다 뭐 그런 소리고요. 전기용품 나는 여기 오면은 플루밍 쪽으로 또 제일 많이 가는 쪽이 하나입니다. 요래 가서 절로 나오자. 이쪽에는 화장실 고치는 부품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변기 쪽 이놈 이제 여기 보일러 온수탱크 내가 오늘 온수탱크도 봐야 되는데 온수탱크 50갤런짜리가 1100불 이건 재료값입니다. 설치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40갤런이 960몇불 50갤런 1100불 주로 이렇게 하네요. 이건 연수기. 이쪽 그 캐나다 쪽에 특히 이 알버타 근처에는 이 산에서 석회 재질이 많아서 그냥 쓰면 물이 굉장히 경수라 그럽니까? 물이 뻑뻑해요. 그래서 이런 연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 소금을 넣어서 물을 연화시킵니다. 그러면 물이 매끈매끈해지는데 저거 한 달에 한 두 달에 저 소금 한 푸대는 넣어야 돼요. 이건 수증 펌프. 수증 펌프는 집에 지하실에 수증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각종 뭐 플루밍 그러니까 배관 설비 쪽 재료들을 뭐 어떤 재료든 이 사이즈별 모양별. 이건 스프링 쿨러 헤드 쪽이네요. 각종 이런 파이프 규격별로 쭉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뭐 각종 그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이런 배관 쪽인데 이 배관이 뭐 요렇게 된다든지 요렇게 된다든지 그걸 다 설계해서 여기 오면 사이즈별로 모양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요 파이프를 사가지고 이게 저 PVC 저 배관을 본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솜 털뭉치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걸 싹 돌려서 배관하고 이 동파이프. 배관에는 동파이프가 가장 좋기는 한데 조금 뭐 비싸서 그렇지 배관은 가장 오래 가고 동파이프가 좋기는 합니다. 여기는 페인트부. 뭐 붓이나 각종 페인트를 저기 있는 색깔별로 맞춰놓으면 여기 있는 이 메인 센터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별로 컴퓨터가 요즘 다 색깔 믹싱을 하니까 색깔별로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이. 얘는 풀. 얘는 툴만 쭉 모아놨는데 이렇게 각종 비트 종류 뭐 톱 이런 톱이 하나에 800불 정도 하네요.
570, 580불. 이거 슬라이딩이 돼야지. 접대 이야기하자. 이게 인치가 커야 돼. 그래야 두꺼운 나무를 자르지. 안 그러면 돌려 자르고 하면은. 여기는 툴 렌탈 하는데, 뭐, 가끔 한번 사용하는 거를, 사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툴 렌탈을 여기 와서 하는 거죠.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로타리 칠 경우도 있어요. 이런 로타리 치는 게, 이 로타리 기계가 렌탈 하면 4시간 빌리는데 40불, 하루에 58불, 일주일 빌리는데 230불, 일주일 빌리면 한 20만원 정도 하겠네. 230불이면은. 이런 종류는 그 배관이 맥혔을 때, 이 배관 쭉 따라 들어가서 배관 뚫는 기계에요, 이게. 요런, 이건 이제, 그, 저, 세멘트 믹서기. 이 타일 설치할 때 타일 자르는 거, 뭐, 이건 바이브레이터라 그럽니까? 그 밑에 땅바닥 막 달달달 해가지고 땅바닥 까디비는 거, 이런 거를 오래 자주 안 쓰는 거는 여기서 렌탈을 많이 해서 쓰면 되죠. 지금은 이거는 그 잔디, 죽은 잔디. 나도 이거 봄에 이거 가까우면은 쓰면 좋은데, 죽은 잔디 긁어내는 건데, 4시간에 60불, 하루에 86불이네. 이걸 돌려, 안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은, 깔구리로 다 죽은 잔디를 긁어야 되는데, 이걸 쭉 한 밀고 가면은, 안에 칼날이 돌면서 다 죽은 잔디를 이렇게 위로 뜨게 만들어요. 구멍 뚫는 거. 이건 이제 로타리 치놓고 조금 이렇게 굴려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 저 뭐야 테니스장 여기 했는데 안에 빈 통이에요. 이거 그냥 빌려가서 여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사용하는 거죠. 이건 카펫 청소하는 기계. 여기 저 도끼도 빌려주네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는 루핑, 그 지붕 하는데, 이거는 사도 되고요. 저 아까 저기 그 툴 렌탈에 가면은 이거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족장이라고 한다고? 요렇게 이런 거를 사다리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팔고요. 이 지붕 재질 루핑 하는 건데. 이게 아스팔트, 이게 아마 여기서 가장 싼 그 지붕 재료일 겁니다. 저런 거보다는 이게 나무로 된 게 이게 조금 더 비싸고요. 나무로 된 게 이렇게 착착착착착 나와서 내려오는데, 이 나무는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이런 나무 재질도 있고, 여기도 기아가 있는데, 기아는 아주 비싼 재질 중에 하나죠. 저는 나무잖아. 이래서 이제 나가자. 네. 요새 세멘트. 그 밖에 방청 처리돼 있는 그 좀 큰 나무들은 나무는 그냥 이게 외부의 기둥용으로 바꿔 하는 거니까 그렇게 끝이 깨끗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무 값은 4, 6, 10, 39불, 40불, 12. 이게 이제 내가 나무를 많이 사고 하면은 여기서 또 이게 실어다줘야, 여기 지금 에드먼턴이니까 우리 사는 시골까지는 안 실어주지만 같은 에드먼턴 안에서는 이거를 집에까지 갖다 주는데 한 50불 정도 하면은 웬만한 이렇게 한 파레트, 두 파레트 정도는 실어다 줍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건 플라스틱 창고. 저게 작은 포크레인 저거 보이는 거, 저게 하루에 얼마더라, 저것도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 트럭에 이런 히치가 있으면은 그냥 트럭은 안 빌려도 되죠. 이거를, 이게 하루에 얼마더라, 내가 이거 예전에 일주일 정도 빌려다 썼는데 그냥 내 차 히치를 여기 바로 이렇게 꼽아서, 바로 꼽아서 들고 와서 쓰는 거지. 가격 안 적어놨네.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런 거 얼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 뭐야, 이것도 렌탈하는 트레일러고요. 이거는 파는 거고, 이거가 한 게 한 1,500불 정도 할 거예요. 요런 트레일러는. 오늘 나무 사러 왔다가 홈디포 구경만 하고 갑니다. 온 세상에 그